어느새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내린다는 뜻인데요. 절기답게 아침 추위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지금은 영상 2도 선까지 기온이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5, 6도가량 더 높아지겠는데요. 서울이 6도, 대전 10도, 부산 12도 등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해서 동쪽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포근함 속에 대기질도 좋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되고요. 다만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역으로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에 들겠습니다.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처럼 포근한 데다 공기마저 깨끗한 오후입니다. 맑은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면서 가벼운 산책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유진입니다.